우리 기관실 조련장 점검은 네 달에 한 번씩이야. 그리고 테크는 두 달에 한 번씩이야.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펌프 중에 안 도는 거 확인하고, 안 도는 거 확인하고, 원래는 파워를 내려야 돼. 파워를 내리면 이제 알람을 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를 먼저 열고, 여기 릴레이저 얘를 안식의 방향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열 거야.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알람이 안 오는 거야. 혼자서도 할 수는 있어. 근데 단점은 뭐겠어? 여기가 440이 계속 걸려 있는 거야. 440이 걸려 있으니까 전원장을 찍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51번, 이 51번이 이제 모터 쪽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OCR, 서머 릴레이, 서머 릴레이 컨택터가 있잖아. 컨택터가 여자가 안돼 있으니까 여기에는 440이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찍을 거야. 찍을 때는 우선 우리가 전원을 안 내렸잖아. 전원을 안 내려서 440이 혹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440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찍을 거야. 지금 보면 440 0V잖아. 그러면 전압이 RST 다 찍어서 전압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메가로 바꿀 거야. 이 메가를 바꾼 다음에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어스 테스트 한번 해서 확실히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하나는 어스선, 하나는 RST. 이렇게 RST를 눌러도 지금 무제한이잖아. 무한대잖아. 그럼 이게 절연이 좋다는 뜻이야. 만약에 이제 절연이 안 좋으면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하러 가야지.